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이 파밀라에 나왔는데요. 그냥 브리스킷을 구워만 먹으면은 재미없으니까 셰프의 노트 시리즈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 파밀라의 김성진 셰프님이랑 오늘 한번 콜라보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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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밀라 셰프 김성진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일주일 전에 문츠님 바비큐 와서 바비큐 플래터를 먹었는데 브리스킷이 진짜 정말 맛있더라고요. 안 드셔보신 분 있으면 꼭 가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문츠님의 브리스킷이랑 같이 요리를 만들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브리스킷을 곁들인 팝콘으로 만든 뇨끼 그리고 고르곤졸라 치즈로 만든 스프마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팝콘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카놀라 오일로 이제 팝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일이 엄청 뜨거울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네, 이제 이렇게 오일이 약간 연기가 날 듯이 막 뜨거워졌을 때 팝콘을 넣고 퍼줍니다. 여전히 불은 세게 유지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나 둘 튀기 시작할 때 뚜껑을 닫고 흔들어 주세요. 지금부터는 불을 너무 세게 하면은 이제 오일이 좀 탄 맛이 나니까 불을 조금 줄여 줄게요. 이렇게 느낌상 팝콘이 한 3분의 2 정도 됐다 싶을 때 버터를 넣고 이제 버터를 이렇게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버터를 처음부터 넣으면은 이제 버터는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타서 이제 탄 버터 맛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버터는 맨 마지막에 불이 최대한 가해지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버터를 넣으시는 게 이제 맛있는 팝콘을 만드는 이제 비결입니다. 네, 이렇게 팝콘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냄새를 꼭 맡아주셔야 돼요. 탄 냄새가 나면은 섞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탄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걸 확인하고 팝콘을 축축하게 다시 적셔줄 거예요. 이제 뚜껑을 닫아둘게요. 이제 거의 꽉 차있던 팝콘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30분 정도 더 냅둬야지 완전히 축축해지거든요. 야채를 삶아 볼 건데요. 야채 삶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금물에 삶는 건데 짠 물에 삶는 게 아니라 이제 물을 퍼센티지를 맞춰서 삶는 게 가장 맛있게 야채를 삶는 방법입니다. 이제 물 4리터에 소금물 2%니까 80g의 소금을 재서 끓여줍니다. 야채를 한번 삶은 다음에 식힐 물을 맞춰 볼 건데요. 저희는 물을 야채 블렌칭을 한 다음에 식힐 때도 같은 농도의 염분을 맞춰 주셔야지 야채의 맛있는 성분들이 안 빠져나가요. 60g의 소금물이랑 맹물 1.5L 그리고 얼음물 1500g 하면 이제 총 물은 3L가 되고 이제 소금은 60g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2%의 농도의 소금물이 돼서 이게 야채들이 여기 들어갔을 때 이제 맛있는 것들이 안 빠져나가요. 네, 이렇게 물이 끓으면은 빠르게 야채를 넣을 건데요. 물 끓고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염분을 농도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또 이제 물이 날아가면 점점 더 많이 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뇨끼에 들어갈 야채는 이렇게 시금치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루꼴라 그리고 이탈리안 플랫 파슬리요. 그리고 되게 풋풋한 끝향을 내줄 세이지 들어갑니다. 이제 다 익었으니까 건질게요. 해서 농도를 맞춰둔 소금물에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야채를 물기를 엄청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야채를 물기를 짜주고 네, 그렇게 많아 보이던 야채들이 삶고 찬물에 해서 이렇게 꾹 짰더니 이 정도 부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질하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이거를 곱게 썰어야지 이제 뇨끼에 들어가서 이게 입안에서 기분 좋게 풀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곱게 찹된 거를 따로 담아둘게요. 이따가 반죽을 할 때 그때 무게를 재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네, 이제 팝콘이 다 아마 소깅이 됐을 거예요. 한 30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축축해진 팝콘이 나왔는데요. 팝콘을 먹다 보면은 그 씨가 이제 입안에 계속 남잖아요. 근데 이제 씨를 다 빼낼 거예요. 이제 이 축축한 팝콘을 고운 체에다가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겉에 껍질 부분 있잖아요. 껍질 부분은 그대로 있고 안에 맛있는 그 전분 부분만 이렇게 잘 내려가거든요. 10분 정도 이렇게 열심히 내리면은 이제 그 되게 딱딱한 껍질만 이렇게 남고 맛있는 속살 부분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되게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이제 팝콘을 먹었을 때 진짜 맛있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다 여기에 모여 있다고 생각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되게 크리미하고 고소한 향만 가지고 있는 이 팝콘과 이제 이 파슬리, 세이지, 루꼴라 이 야채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제 여기다가 프레쉬 리코타 치즈를 반 컵 정도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뇨끼처럼 잘 섞어보겠습니다. 이게 혹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채를 물기를 못 짜서 이게 갑자기 물기가 많아 보이거나 아니면 혹은 우유를 팝콘을 소깅을 할 때 너무 많이 넣었을 때는 이렇게 빵가루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이렇게 농도를 맞춰주시면은 약간 실수를 좀 무마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넣어볼게요. 이제 치즈는 리코타 치즈가 들어갔지만 원래 뇨끼는 파마산 치즈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브리스킷이랑 잘 어울리려면은 파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간을 보면서 조금씩 넣어주세요. 소금도 좀 더 들어가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뇨끼인데 왜 밀가루가 안 들어갔냐고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 밀가루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트볼 형태로 이렇게 말아서 이 밀가루를 입혀서 그거 자체가 이제 면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반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츠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네. 먼저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오일을 조금 이렇게 묻혀주고 원형 형태로 한입 크기 크게? 네. 작게 하면은 네.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 정도 크게 괜찮나요? 네. 뇨끼를 삶기 전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브리스킷의 향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버터 한 조각 넣고 어느 정도 이제 부글부글 할 때요 스위피를 넣어줍니다. 너무 볶으면 이게 색이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이제 불을 꺼둘게요. 물이 팔팔 끓 때 뇨끼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미 속재료들이 다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겉면만 어느 정도 익으면 되거든요. 무반죽 파스타 같은 느낌의 뇨끼입니다.
이제 이거를 문트님 가져온 브리스켓이랑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와. 이제 브리스켓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쪽이 플랫 부분이고 포인트 부분인데 오늘은 좀 더 기름기 많고 부드러운 포인트 부분을 한번 써볼게요. 반으로 딱 갈라서 스모크링이 딱 자리 잡힌 게 보이죠? 자, 포인트 결은 이쪽으로 자르고 플랫 결은 이렇게 반 잘라는 수준으로 딱 하면 되는데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라 믿고 일단 좀 먹어봐도 되나요? 가나 이렇게 그런 텐션 정말 부드럽죠? 다시 풍미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와, 아이고, 어우, 너무 부드럽네. 아, 진짜 맛있다. 두툼한 스테이크라고 생각하고 딱 썰어주면은 예쁘게 썰립니다. 이렇게 좀 맞추고 끝은 이따가 다시 이쁘게 좀 썰겠습니다. 이제 브리스켓에 곁들일 요끼를 플레이팅 해보겠습니다. 이게 엄청 부드러우니까 좀 잘 다루셔야 돼요. 고르곤졸라 스프마를 올려주고요. 위에 바질과 처빌로 만든 허브 오일을 이렇게 하면은 문츠님의 환상적인 브리스켓과 이제 팝콘으로 만든 요끼 완성입니다. 셰프님이 시호해 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나이프도 필요 없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와, 아이디어가. 그렇죠? 이게 진짜 보면은 표피가 정말 덤플링 같지. 맞아 맞아. 예, 네, 진짜 부드럽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조화가. 같이 먹었을 때 얼마나 또 상승되는 그런 게 있을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국 정통 바베큐와 이탈리안의 이런 조화. 이거는 진짜 어디 가도 먹을 수 없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와. 널어서 스키스랑 같이 이번에. 와. 와, 완전 리치하다. 아, 진짜 맛있다. 이제 콜라보해서 팔아야겠는데. 이거는 진짜 전 세계 어딜 가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와인이다, 와인. 편집자님 어때요? 와. 와. 웃음만 나오시죠? 진짜 장난 아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진짜. 와. 이게 요끼에 들어가 있는 뭐 리코타나 뭐 시금치나 이런 게 굉장히 크리미하고 세이지의 그런 허브 향이 와 브리스켓의 느끼함을 다 잡아주는 것 같고 와 그리고 또 이게 브리스켓의 단백질을 이 탄수화물이 받쳐주니까 영양적으로도 완벽한 그런 와 말 정말 잘하신다. 이게 먹었을 때 여전히 입안의 주인공은 이 브리스켓이어가지고 맞아 되게 조화로운 것 같아요. 이게 식감이 다른 요리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요리 하나를 그냥 씹고 있는 그런 질감과 식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입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와 대박이다 이건.
이거는 팔면은 아마 바 같은 데서 팔면은 진짜 대박 나겠다 메뉴가. 진짜. 뒤통차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자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김성진 셰프님이랑 한번 찍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서 신기했고 이게 브리스킷이 브리스킷 나름대로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랑 어울릴까 했는데 너무 완벽하게 믹스가 돼가지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 저도 뭐 먹어보고 이렇게 문춘님이랑 이렇게 디시를 만들어 본 건 아닌데 오늘 딱 저희가 먹기 전까지는 어떻게 나올지 몰랐는데 먹으니까 그 문춘님의 그 바비큐가 잘 살아있고 거기에 정말 곁들이는 요리인 것처럼 마치 하나의 요리인 것처럼 그게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셰프님 불러서 같이 한번 찍어보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